카프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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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상 못했는데 요즘 멸망 이후로 브라질 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SNS에 브라질 국기와 함께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하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브라질 팬분들 만나러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브라질에 왔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작품의 멸망을 가장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네. 데스그라사. 저는 일단 당연히 SNS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에 제가 이 브라질에 딱 도착했을 때 되게 많은 팬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이 제가 찍었던 작품 K-드라마의 어떤 문화가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진짜 몸소 느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정말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브라질 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브라질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제가 굉장히 잘 받아서 또 내일 있을 팬미팅에서도 제가 고스란히 그런 열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가 한식 뷔페잖아요. 여기에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개장도 맛있어요. 제가 브라질 음식 어제 먹었었는데 밥에다가 검은색 콩이랑 해가지고 그 이름 뭐였죠? 페시아다. 페시아다를 먹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한국 음식 중에 김치찌개 같은 거를 좀 잘게 썰어서 고기랑 좀 졸인 다음에 짜글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 브라질 밥 그 고슬밥에 그걸 얹어서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딱 하나만 고르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매번 매 순간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무대에서는 또 어떠한 돌발 상황들이 생기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또 어떤 캐릭터의 감정선에 대한 부분들의 표현이 좀 달라서 매 순간 다른데 그래도 저한테는 가장 편하고 능숙한 거는 아무래도 무대 위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였죠? 오브리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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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리가드.